안녕하세요. 지오TV입니다. 오늘은 세계에서 가장 큰 광산이라는 빙엄 구리 광산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빙엄 구리 광산은요,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카운티의 빙엄 캐년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큰 구리 광산 중 하나입니다. 그 규모와 생산량 덕분에 지금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곳인데요. 1863년에 처음 발견되어서 1906년부터 상업적인 채굴이 시작된 광산입니다. 원래 금이나 은 같은 금속을 찾다가 발견을 했는데 점차 이 구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본격적으로 구리광산을 개발하게 되었고요.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이 구리 수요가 급증하면서 생산량을 크게 늘리게 되었습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리오틴토 그룹이라는 대기업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연간 약 100만 톤의 구리를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구리가 전 세계 구리 수요의 10%를 담당한다고 하니까요. 국제 구리 가격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 곳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빙엄 광산은 지표면에서부터 계단식으로 채굴을 해 들어가는 오픈피트 방식이라 대규모 채굴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오픈피트 방식은 광산의 깊이와 크기를 지속적으로 확장할 수 있는 구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계 최대 규모의 광산이 될 수 있었겠죠. 또 이런 채굴 방식은 안전성이 높고 효율적인 광물 채굴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현재 빙엄 광산의 깊이는 약 1800m, 길이가 5km에 너비는 약 4k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빙엄 구리 광산은 세계에서 가장 큰 구멍으로도 불려지고 있습니다. 1966년에는 주립 역사 랜드마크로도 지정이 되었다고 해요. 이렇게 광산의 규모가 크다 보니까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수도 약 5,000명이 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광산이 이 지역 경제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광산 주변으로는 이렇게 전망 포인트들이 있어서요. 관광객들이 거대한 광산의 규모를 구경해 볼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광산의 크기도 워낙에 크다 보니까 이렇게 우주에서도 한눈에 알아볼 수가 있다고 합니다. 빙엄 구리 광산에서는 2013년 4월에 큰 산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는데요. 광산의 크기가 큰 만큼 산사태도 위성에서 관측될 정도로 엄청난 규모였다고 해요. 화산으로 인한 산사태를 제외하고는 북미에서 가장 큰 산사태일 정도로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산사태의 충격으로 리터 규모 2.5의 지진이 관측이 되기도 했다네요. 이 광산을 개발하면서 만들어진 가파른 벽이 계속되면서 이 산사태의 위험을 높인 건데 다행인 건 그래도 광산의 레이더 관측 시스템을 미리 설치해 놨던 거예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이 지반의 안전성이 모니터링 되면서 산사태의 위험성을 파악하고 있었고요. 이 시스템이 산사태 전에 경고를 하면서 산사태 발생 전날부터 광산 작업이 중단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덕분에 사상자는 전혀 없었다고 하니까 정말 다행이죠. 지금 구글어스 상에서 촬영된 사진을 이렇게 3D로 합성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일부러 이 3D 화면으로 한번 봤는데 더욱더 이 깊이가 실감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런 깊은 구덩이 상공으로는 아마 헬기가 지나가지 못한다고 하죠. 여기서 상승기류인가 하강기류가 발생해서 헬기가 추락할 위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 빙엄 구리광산의 북동쪽에는 미국 유타주의 주도인 솔트레이크 시티가 있습니다. 이 솔트레이크 시티는요, 1860년 대륙철도가 완성되면서 성장한 도시인데요. 인구는 같은 생활권인 주변 도시까지 합쳐서 약 260만 명 정도 되는 도시입니다. 도시 북서쪽에 있는 그레이트 솔트레이크라는 소금 호수의 이름을 따서 솔트레이크 시티가 되었는데요. 그래서 소금을 원료로 하는 화학공업이 발달했고요. 또 우리가 살펴보았던 빙엄 구리 광산으로 인해
광업이 발달한 도시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또 주변으로 농축산업이 발달해 있기 때문에 농산물 유통의 중심지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이 솔트레이크 시티는 주변으로 이렇게 산지가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환경적으로도 깨끗하고 스트레스가 없는 도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전체 인구의 50% 정도가 몰몬교를 믿고 있어서 치안도 괜찮은 편이라고 합니다. 이 몰몬교가 술과 담배를 금지하는 등 금욕과 검소함을 중시하고 또 가족을 중시하는 그런 종교라고 하더라고요. 이 솔트레이크 시티의 여름은 덥고 건조하지만 겨울에는 주변 산지에 눈이 많이 와서 스키로 유명한 곳입니다. 또 이 레이크 이펙트 스노우라고 이 그레이트 솔트 호수의 따뜻한 수온으로 인해 호수 주변에 눈보라가 자주 발생한다고 해요. 그래서 2002년에 여기 솔트레이크 시티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리기도 했죠. 그리고 인근에 파크시티나 썬댄스 같은 스키로 유명한 곳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그레이트 솔트호인데요. 이 분지 지형 특성상 흘러드는 강만 있고 빠져나가는 강이 없어서 염호가 되었다고 합니다. 염도가 약 22% 정도 되는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큰 소금 호수인데요. 보시면 중간에 직선으로 호수가 나뉘어져 보이잖아요. 이게 위성 사진이라 서로 다른 날 촬영되어서 달라 보이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 루신 컷오프라고 철도가 이 호수를 관통하는데 그 철로가 호수물이 섞이는 것을 방해해서 흘러들어오는 강이 없는 남쪽 호수가 상대적으로 염분이 높아졌고요. 그로 인해 수많은 조류가 자라게 되어서 이렇게 색이 달라졌다고 하네요. 근데 상식적으로 호수에 왜 다리를 놓지 않고 이렇게 뚝을 쌓았나 싶을 텐데요. 이 그레이트 솔트 호수가 그렇게 수심이 깊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뚝을 쌓아서 철로를 놓을 수 있었던 거죠. 또 수심이 깊지 않은 만큼 강수량에 따라서 호수 수위도 크게 달라지는 그런 호수라고 합니다. 이 주변을 둘러보다가 발견한 건데요. 이 그레이트 솔트호 남쪽으로 내려오면 이런 사막 지형에 뭐가 규칙적인 패턴이 보이더라고요. 뭔지 한번 가까이 가서 살펴볼까요? 이게 뭔가 가까이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일정한 간격을 두고 네모난 패턴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는 전혀 어떤 시설인지 감이 안 잡히고 있습니다. 컨테이너가 보이고 철로가 쭉 연결이 되어 있네요. 여기는 보시면은 입구에 짙게 그림자가 생긴 걸 봐서는 이 땅속에 뭔가 있는 거예요. 그죠? 탱크나 전차 같은 거를 주차해 놓는 경납고 같은데요. 이 위성 사진으로 봐서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높이가 그렇게 높아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띄엄띄엄 설치를 해놨을까요? 경납고를 위에는 좀 간격이 좁게 설치가 되어 있네요. 다른 해상도로 한번 볼까요? 이 안에 뭔가 저장해두는 시설은 분명한 것 같죠? 근처에 활주로가 없으니까 비행기는 아닐 거고 그 얘네들은 보통 사막에 그냥 세워놓잖아요, 비행기도. 이렇게 경납고 안에 잘 넣어둔 게 뭘까 좀 궁금하네요. 보시면은 큰 거 작은 거, 큰 거 작은 거 이렇게 규칙적인 패턴이 있고요. 경납고가 아닌가? 뭔가 트럭이 들어가는 모습도 관측이 되는데 큰 창고인가?
컨테이너를 실을 수 있는 그런 열차도 여기 서 있는 게 보이는데, 근데 여기에 사실 탱크도 올릴 수 있잖아요? 컨테이너 대신에? 와, 규모가 엄청나네요. 여기는 경락고는 아니고 흙으로 이 방호벽만 쌓아놓은 것 같고요. 아니, 그런데 탱크나 장갑차를 보관해두는 시설 같으면은 이렇게 한 대도 사진에 안 찍힐 수가 있나 싶네요. 도무지 흔적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도에도 당연히 어떤 시설인지 안 나오고요. 지도에 이렇게 깨끗하게 아무 표시도 없는 걸 봐서는 군사시설인 거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여기 군사기지라고 나오긴 하네요. 뭔지 모르지만 땅속에 무언가 엄청나게 숨겨져 있는 미국의 군사시설이었습니다. 제 생각에는 따닥따닥 붙여서 지을 수도 있는데, 물론 땅이 넓어서 이렇게 띄엄띄엄 지었을 수도 있지만은 일정 간격을 두고 격납고 같은 걸 설치해 둔 게 뭔가 미사일 공격을 당했을 때에도 한꺼번에 모든 자산들이 파괴되지 않도록 일부러 이렇게 만든 게 아닐까 싶어요. 어차피 뭐 전차나 장갑차나 자가 운전이 가능하잖아요. 자체적으로 이동을 할 수 있으니까, 옮기는 건 크게 어렵지 않으니까 이렇게 띄엄띄엄 설치를 해둔 게 아닐까 추측이 됩니다. 어디까지나 저의 추측이고요. 군사시설이니까 미국 관계자가 아니면은 알 수 없는 사실이죠. 네, 오늘은 미국 유타주 솔트레이크 시티 인근에 있는 세계 최대의 광산 빙엄 고리 광산에 대해 한번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고민도 이 우주에서 보면 한낱 먼지에 불과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모두 걱정 없는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